동해문화원이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문화원 대강당과 로비에서 제21회 동해문화원 문화학교 종합예술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술전은 전시와 발표회로 구분되어 열렸는데요. 수강생들은 지난 1년간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서화작품 70여 점을 문화원 로비에 전시했으며 다도교실, 가야금교실, 웰빙 파워로빅과 통기타, 댄스 스포츠, 사물놀이, 장구, 고조무용 등 12개 강좌 수강생들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동해문화원 문화학교는 1998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후 20년간 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지역사회 교육시설의 요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문화학교의 경우 전국 종합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시범사업 등 다양한 계층별 교육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